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빵 붙여야 돼. 타격하는 이렇게. 여기가 나한테는 제일 가까우면 일단 여기부터 끊어내. 안녕하세요. 펀치에 대한 몇 가지 팁하고 테크닉적인 부분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도와줄 이 친구는 나름 선출입니다, 선출. 예, 우승 경력도 있습니다. 그지? 다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잽을 칠 때 흔히들 이제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탁탁 끊어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옛날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제 잽 치는 영상을 보면 뭐 너무 낮게 친다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밀어 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미트를 대고 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트를 대고 치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얼굴을 가격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마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땡 하고 섰어요. 근데 잽을 치는데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거리를 잡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짧게 쳐버리면 상대는 거기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거리나 내 리듬을 읽히기가 쉽거든요.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잽을 방어해봐. 했을 때.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네.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잽을 칠 때 의도적으로 너무 끊어치거나 또는 끊어치기 위해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딱 그러니까 팔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툭툭 주다가 뭐 길게 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테크닉 안에서의 그 베리에이션이고,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얘기하는 길게 쳐야 짧게도 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끊어치다 보면 길게 치라고 하면도 자꾸 습관적으로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길게 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잽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그 유심의 식으로 해보면 여기 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스트레이트나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왼손 스트레이트는 더 강해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뻗은 거고, 잽을 칠 때 주의사항은, 항상 펀치를 칠 때 주의사항은 어깨가 으쓱, 몸이 먼저 반응하고 이러면 상대한테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네. 이미 읽었죠? 제 동작을. 제가 이미 잽을 치기 전에 네. 이미 일정한 리듬과 제 몸의 신호와 제 의도를 상대방이 빠르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잽을 치겠다는 의도가 보여주면 안 돼요, 상대한테. 그래서 이따가 깊숙하게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짧게 치면 상대가 조금만 도망가면 네. 내 팔의 길이가 이만큼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잽을 치거나 펀치를 칠 때는 약간 좀 길게 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밀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길게 친다. 내 리치를 다 살린다. 거기서 내 축에서 내 회전력까지 살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들어갈 때는 네, 축에서의 이동이 그대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타격이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손만 먼저 뻗어버리면 벌써 의도를 일으켜요. 근데 여기서 몸이 들어간 다음에 빵 쳐버리면 상대에게 그 호흡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동작으로 보여드리는데 그게 한 박자로 이루어지시면 돼요. 축의 이동과 네, 뻗는 타격이 한 박자로 이루어지면 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타격을 할 때 왼손 잽을 날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잽을 뭐 빠르게 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그냥 서 있어봐. 그냥 아 이렇게 막아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잽을 빠르게 치는 방법 해가지고 여기서 빵 이렇게 쳐도 어차피 막혀요. 예. 왜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의도가 이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냥 빵 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릴렉스. 계속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예. 거기서 던진다. 근데 던진다고 또 의식하니까 예. 이렇게 으쓱해버려요. 총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트리거를 탁 당기면 그냥 바로 발사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냥 내 몸의 정렬부터 해서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놓고 그 상태에서 빵! 이런 식으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잽을 연습하시거나 타격 연습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길게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뻗는 연습, 축에서의 회전하는 연습, 그 다음에 내 몸의 신체 축이 이동하면서 펀치가 같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뭐, 쉬, 네. 쉬, 네. 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 가서는. 네. 근데 너무 이 공격할 때 너무 끊어치거나 네. 힘을 줘서 치거나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걸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잽을 했으면 이제 2를 해야 되니까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면 똑같은데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도 내가 치겠다고 하면 어깨가 으쓱 내 허리를 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허리는 회복자로 틀 수가 없어요. 네, 허리를 튼다는 것보다 골반을 회전시킨다는 게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축에서의 회전인데 내 체간이 내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체간의 근육이 회전하면서 그 힘이 크니까 이 다리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주가 체간이고 보조가 다리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형태만 보고서 이렇게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붙여놓고 고정해서 내 몸이 회전했는데 그 힘이 크니까 이제 다리가 딸려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축에서의 그대로 회전 빵.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 치고 몸이 돌아갔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투에서 빵 치는 게 예, 투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냥 이런 시범도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축 세워놓고 신체 축에서의 회전으로 인해서 타격하는 뭐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뭐 밀어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을 다 피는 거예요. 네, 힘을 그 상태에서 툭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힘을 더 실기 위해서 네, 축에서의 그 회전력을 더 네,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네, 얼굴 쪽으로 와서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같은 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관통 펀치라고 했죠. 힘을 그대로 쳤을 때 힘이 이대로 관통되니까 상대가 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관통되거든요. 상대 힘을 일로 넣는, 그러니까 관통시키는 게 아니라 넣어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쳐요. 안으로 들어가죠, 힘이.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치는데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면 그냥 받아봐. 그냥 치면 뒤로 이렇게 관통이 되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자꾸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힘을 안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나 뭐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타격 자체가 꼭 기본을 이제 쭉 쳐서 힘을 관통시키는 게 기본이지만 계속 관통만 하다 보면 상대가 내 힘을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뭐 힘을 아래로 흘리는 방법도 있고 대각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그 힘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스템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그런 시범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퉁 치면 이렇게 아래로 힘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뭐 얼굴 타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 꼭 이렇게 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밑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칠 때도 연습할 때 예, 기본은 길게 쭉 뻗는 거. 어깨 으쓱하지 않게 다리만 돌아가지 않게 그 다음에 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직접 와서 네, 배우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상대가 나보다 정말 커서 리치 라바가 훨씬 더 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길게 쳐도 뻗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도달할 수가 없어.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잽으로 계속 이쪽 손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 손을 계속 괴롭히면 우리 그 흔히 그 영화 넘버3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 팔은 네 몸 아니냐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툭 걸어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얼굴을 여기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때리려고 하거나 바디를 때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나랑 제일 가까운 거 썼을 때 여기가 나한테는 제일 가까우면 일단 여기부터 끊어내세요. 잽을 칠 때라도 계속 이쪽을 계속 쳐서 네, 이쪽을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뭐 이쪽을 계속 공격하고 다시 뭐 이런 쪽 치면서 서서히 좁혀가면서 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잽을 또 여기에 맞춰서 쳐야겠죠. 뭐 여기다가 투 뭐 이런 식으로 네, 투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리나 상대에 맞춰서 길고 짧은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